부산을 대표하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튀김이 있다는 이곳. 소리마저 맛있게 튀겨낸 빼어난 자태의 튀김을 켜켜이 쌓아 보기에도 좋게 담아내고 소스까지 듬뿍 얹어주면 윤기 좔좔 먹음직스러운 튀김 덮밥 완성입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들리시나요? 소리까지 맛있는 바삭함. 아, 확실히 한 단계 위에 있구나라는 걸 좀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 집의 음식을 평가할 때 튀김을 보고 이제 아, 이 집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정도로 튀김에 대해서 예,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겉바속촉한 튀김의 정석. 바로 이 안에 그 맛의 비결이 숨어 있답니다. 연한 커스터드 빛깔을 띠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 저희가 튀김할 때 사용하는 계란물입니다. 평범한 달걀물을 생각했다면 오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데요. 총 6시간 숙성하고 바삭한 튀김 맛의 핵심. 레시피를 일본의 유명한 해농집에서 받아왔습니다. 맛을 향한 열정으로 튀김 덮밥에 본고장에서 공수해온 특별한 레시피. 한국 튀김 덮밥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큰 차이가 이제 큰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튀김 덮밥의 황창호 달인을 만나봅니다. 가게 오픈을 앞둔 시간. 오늘도 맛있는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가게를 찾을 손님들 맞을 준비로 분주한 달인. 안녕하세요. 방통 선생님 말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텐동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내공이 느껴지는 달인의 가게.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이미 가게 앞은 만석.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 맛 한번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웨이팅은 필수. 늦으면 맛보기가 힘들답니다. 사람 많아가지고. 아, 사람 많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이 타이밍에 끊겼어요, 지금 방금 타이밍. 아... 네, 12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깨끗한 새기름에 이제 막 튀겨낸 따끈따끈한 첫 튀김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물론 언제 먹어도 맛있을 튀김이지만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최상의 비주얼 자랑하는 튀김을 아낌없이 담아냈으니 놓치긴 아까운 맛이겠죠. 한입 맛보고 나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튀김 덮밥. 압도적인 비주얼에 한 번 놀라고 마지막 한 입까지 바삭해 두 번 놀라게 된다는 달인의 튀김. 어, 네, 맛있어요. 일단 그 튀김이 되게 그냥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더 바삭해가지고. 일단 튀김은 튀김옷이 맛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좀 튀김옷도 얇고 바삭하고 되게 라이트해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달인의 튀김 덮밥 속 또 다른 별미라는 황금 빛깔의 노른자. 밥에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 깊은 고소함을 자랑한답니다.